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절기의 시작이고 교회력으로는 이 대강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교회력은 오늘 대강절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캄캄할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대강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까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시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전해준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참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과 시련을 맛보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시리와 낭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복역이란 말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지내는 것을 복역이라고 그러죠. 오늘 바벨론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을 복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나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위로의 사역, 오늘 그것을 위해서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와 사막은 어디입니까? 모세 시대에는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광야요 사막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상황 속에서는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여정이 광야요 사막인 것입니다. 오늘 그 광야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가보시면 요즘 도로 닦는 데는 세계에서 1등이에요. 산에 터널을 뚫고 강에 다리를 놓고 그래서 전국이 뭐다 고속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토목 기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도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3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네, 오늘 세례 요한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주의 길을 대로를 만드는 그 일을 나의 사명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과 같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마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막의 대로를 만드는 것과 같이 오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대로를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사역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골짜기를 도두고 산을 깎아 낮추는 작업, 그래서 길을 만드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 대로를 만드는 작업, 그 작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위로의 사역입니다. 위로의 사역이에요. 위로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외양간에 말구이의 먹이통에 오심을 통해서 한밤중에 들녘에서 양을 치던 그 비천한 목동들이 밤을 새우며 새우잠을 자면서도 오늘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은혜받게 된 것입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가진 것이 없고 신분이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종국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힘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운 나의 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하는 자, 위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는 1등만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법대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어디 치우지도 못하고 방 안가운데 놨는데 몇 달 동안 방치를 하니까 송장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본드로 그 방 틈틈이를 다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그리고도 몇 달을 태연스럽게 학교에 다니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별거 중에 있던 아버지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될 때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결국 어머니를 살해한 그 사실이 우리 신문기사에 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거예요.
골프채로 막 때리면서 체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책망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역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위로의 사역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 둘째는 밤낮으로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는 신학생.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담임 목사에게는 제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늘 자기가 잘 믿는 것 같이 해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아니고 이게 이래.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또 그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의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뭐라고 져줬냐면 제갈공명이다 이렇게 져줬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다. 안양 교도소에 가시면은 그 죄수들 아니에요. 그 죄수들 앞에서 처음 말문을 꺼낼 때 이렇게 한대요. 세상에는 큰 죄인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작은 죄를 짓고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그냥 막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교화를 받고 나올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교화받고 나오는 사람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더 범죄를 더 연구하고 더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당신들 죄인이니까 이렇게 귀 다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큰 죄인이지만은 여러분들 죄수 없어가지고 작은 죄 짓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때 설교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먹힙니다. 위로하셔야 돼요. 위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라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땅만 버리는 식물입니다. 그런데도 또 부러진 갈대예요. 가장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랑은커녕 위로하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그러한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형편없는 존재예요. 상한 갈대지만 오늘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줄 때 우리가 작은 사람이라도 실천할 수 있고 작은 위로라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자녀들이 뭐 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주먹으로 꼴밤 주지 마시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이것이 대로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위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데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나타나고
우리가 비난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대로를 막는 사람입니다. 장애물을 더 갖다 놓는 사람입니다. 장애물을 치우는 사람이 못되고 오히려 그 장애물을 놔서 그 대로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배단이 우리 또 축구팀이 추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다는 볼 수가 없어서 가서 한 게임을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그라운드에서 뛰던 선수들이 이제 지치고 그러면은 선수 교대를 하잖아요. 그럼 선수 교대에서 나오는 선수에게 아, 위로를 얼마나 해주는데 야 잘 썼어 잘 뛰었어 야 정말 멋지게 잘 뛰었다 그러면서 막 악수하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맨십에서 나온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하고 연관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사역을 하고 나오는 선수들에게 여보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렇게 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에 오늘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스포츠맨이 그 운동장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또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긴 세월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는데 거기에 두 배나 해당되는 그러한 그 기간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귀한 메시지를 전하죠.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풀과 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게 보이는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크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떨어지고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에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유대 공동체가 어려운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대 민족이 불행해지고 비참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을 다 사해 주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유대민족에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구약의 성경들이 다시 이렇게 정비가 되고 문서화되는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진 것이지만은 그것이 이 시대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서화되는 거예요. 또한 율법서와 또 성문서 모든 것들이 이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말씀의 그러한 역사가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될 때
절망과 고통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오늘 위대한 창조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기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창조의 역사로 바꿔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성하고 거대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입김이 가게 될 때에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인도하시면서 지구상의 강성한 국가들이 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외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벨론 백성이나 유대 백성이나 우리 민족이나 다 풀처럼 바람에 넘어지고 시들고 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중운동들 할 때 뭐 민초라는 말을 썼죠. 아주 적합한 말 같아요. 우리 민초예요. 참으로 발에 밟힐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좌절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민초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굳게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오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유대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시편 150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재물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아서 그것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우리 공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이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꿈을 이사야는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적용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의 광야의 대로를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평탄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작업이에요. 이것이 또한 말씀에 붙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절기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기입니다. 대강절은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성탄절을 맞기까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위로자가 되시고
말씀을 붙들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에게 광야의 대로를 만들어서 오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위로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대로를 닦는 그 사명을 가지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대로를 닦는 일, 위로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 귀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